이마는 사각 이마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이마이고 사회성이 좋고 이성운이 강한 이마라서 연예계 쪽으로는 인기가 많은 관상입니다. 이성운이 강한 이마라서 결혼 운은 안 좋습니다. 늦게 결혼하나 일찍 결혼하나 결혼 운은 안 좋고 이성운이 강하여 결혼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에 달렸습니다. 인상이 정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독신운이 강하지만 이성운이 너무나 강하여 항상 주위에 여자가 붙는 관상입니다. 그래서 독신운과 결혼운이 둘 다 강한 관상에 속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원래 자기 팔자인데 이성운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결혼운도 아주 강합니다. 두 가지의 운명이 교합하는 운명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이 앞쪽은 진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연합니다. 이것은 중년 이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뜻하고 눈은 일반적인 눈과 제비 눈의 중간쯤 되는 눈입니다. 이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지닌 눈입니다. 코는 길고 강직하고 날렵하여 감각과 직업운이 좋은 코이지만 중년에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와 구설수 조심해야 합니다. 인중은 우물인중과 화개인중의 복합상이라서 감각과 재주가 좋은 인중이고 이성운이 강하여 인기가 많은 인중이지만 결혼운은 안 좋은 인중입니다. 윗입술은 약간 얇은 듯하면서 가로폭이 좁은 입술입니다. 가로폭이 좁으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안 좋은 성격은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추진력과 근성은 강하여 직업운에는 득이 되는 입술이고 입술선이 팔입술에 속하여 기교와 감각이 좋은 입술입니다. 입술 아래 승장 부위가 도톰한 상입니다. 승장이 도톰하면 이성운이 강하고 결혼운은 안 좋고 구설수가 항상 따라다니는 관상입니다. 턱은 갸름하여 인생은 평탄하나 중년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볼과 광대는 현명하고 냉철한 상이지만 온화한 성향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냉철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온화한 면도 있습니다. 4차원 기질도 강하여 아리송한 성향도 지니고 있습니다. 귀는 쥐귀에 속하여 재물운이 좋은 귀이지만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여 결혼운에는 안 좋은 귀입니다. 키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키가 크면 터당끼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길어서 체형은 비린상에 속합니다. 관상과 사주는 시대에 따라 해석하는 게 변합니다. 옛날 농경시대 관상법에는 몸이 길고 다리가 짧아야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인생 살아가는데 보탬이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대시대는 팔다리가 짧은 사람보다 팔다리가 긴 사람이 직업운이나 재복이나 여러가지로 이득입니다. 그리고 주우재의 특이한 면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턱을 앞으로 내밀고 얼굴을 하늘 쪽으로 들고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다는 말은 자만심이 강하고 4차원 기질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턱을 들고 사진 찍어도 능력 좋고 재복 좋으면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저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여자가 간혹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턱을 들고 사진을 찍는 여자는 자만심과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여 결혼 생활에 많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부부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관상에 속하여 저렇게 턱을 들고 찍는 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똘끼가 아주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감으로는 별로 안 좋은 관상에 속합니다. 사진 찍을 때 턱을 들고 사진 찍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 사고 자주 발생하고 구설수 휘말립니다. 주우재는 냉철한 면도 있고 현명하면서 온화한 면도 있고 4차원 기질도 있고 허당끼도 있고 고집과 자존심도 강하고 등등 상대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 멘탈 나가게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재복과 직업운은 좋으나 항상 구설수 조심해야 하고 중년 이후로 정신적 스트레스 조심해야 합니다.